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병원장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예. 제 우측에 계신 분은 감염내과 지금 현재 환자를 진료하고 계신 오원섭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진단검사의학과 확진검사를 지금 밤낮으로 하고 계시는 유수건 교수님이십니다. 예. 제가 먼저 약간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약 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는 약 일주일 전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급격히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부분이 특정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강원 지역도 청정 지역을 유지하다가 지난 토요일 22일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주말 사이에 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이 현재 강원대학교 병원 입원 중입니다. 저희 병원이 그동안에 대응해왔던 걸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국내 확진 환자가 첫 발생 후에 현재까지 의심 환자, 확진 환자를 수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로는 1월 28일부터 중국 등 방문력이 있는 내연객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왔고 2월 21일부터는 폐렴안심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8일에는 정부의 인증을 받아서 코로나 확진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초반에 한 개 병동을 비우고 대비를 해왔는데 지난주부터 한 개 병동을 더 추가해서 두 개 병동을 비우고 환자의 급격한 발생을 대비하고 있고 또 내과계 중환자실을 비워서 중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환자분에 대한 뭐 간략한 개인정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예, 지금 여자 두 분과 남자 한 분이 저희 그 음압 격리 병상에 입원해 계십니다. 확진자이시고요. 지금 상태는 다 양호하십니다. 처음에 올 때 두 분은 약간의 미열이 있었는데 이틀 사이에 모두 열은 없어지셨고요. 호흡기 증상도 다 호전되셨습니다. 약제 부작용 칼리트라는 약을 쓰고 있는데 약제 부작용 때문인지 약간 설사기가 한 분이 계시고 가슴 엑스레이나 한 분은 CT를 찍었는데 CT상에서도 모두 폐렴 소견은 없는 상태로 계시고 비교적 식사도 잘 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족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춘천에서 두 분 여성분들은 부증상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환경기관에서 비추고 나왔었는데 지금 약간의 미열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동명에서 어제 전원들 주셔서 확진되신 분 그 부분에 상태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앞에 여성분 중에 한 분은 거의 무증상이시고요. 나머지 한 분은 미열과 약간의 마른 기침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그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 당시에 하지만은 지금은 다 증상이 호전되셨고 열도 없어지셨고요. 그 남자 강릉의 남자분은 처음 오실 때 미열이 있고 어제 37도 한 7분 정도 미열이 있었지만 오늘 아침부터는 또 열도 없어졌고 상태는 처음 오실 때보다 더 양호해지셨습니다. 약제 칼리트라고 예 칼리트라 무슨 원래는 에이즈 약으로 개발이 됐었는데 에이즈 환자들 실제 쓰고 있는데 사스나 메르스 때 그 칼리트라를 쓴 군이 쓰지 않은 군에 비해서 사망률이 낮다는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실험실에서도 실험실상에서도 칼리트라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어제 입원하셨고 그제 입원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음성이 나중에 결정해서 정상이 돼서 이제 환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퇴원이 되려면 어떠한 기간,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의 기준은 일단 증상이 호전돼야 되고요. 증상이 호전되고 나서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그 PCR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면 그래서 PCR 검사가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층, 9층 정도는 소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소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당연히 더 뭐 추가해서 소개할 계획은 있고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 그래도 추가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때 저희가 격리병상이 음악 격리병상 3개, 국가지정 음악 격리병상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자를 어떻게 수용할까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4가게 중환자실을 소개했습니다. 이미 4가게 중환자실 안에 음악 격리병상이 2개가 있고요. 또 응급실 격리 중환자실 안에 음악 격리병상이 하나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지금에서 추가로 3개가 더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음악 격리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음악 병상이 가장 뭐 이상적인 치료 환경은 맞고요. 거기서 하고 지금 뭐 국가지침도 음압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1인실로 그래서 두 개 병동을 비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요. 뭐 그런 정도에서 지금 상황을 대처할 수 있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랄까 어쨌든 그 대구 같은 좀 심각한 곳에서는 응급실의 또 폐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곤란한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늘어날 걸 가정한다 그러면 조금 뭐 여기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신가 일반적으로 다른 응급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현재로서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응급실 내도 이제 그 원인 모르는 폐렴 환자들을 그 분리해서 하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뭐 혹시라도 가능성 있는 사람이면 그 영역 내 하고 그 위치 시켜서 확진 검사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가 더 만연하면 뭐 사실은 어디서 걸려 뭐 이 자리에서 걸려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오면 예 그때는 옛날 신종플루처럼 뭐 빨리 검사하고 빨리 치료하고 이런 전략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응급실은 모든 의료진이 레벨 D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폐쇄 같은 조치가 설령 그 응급실 내부로 확진 환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환자만 정리되면 응급실을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레벨 D가 방호복을 입고요, 고글을 끼고 N95 마스크 끼고 장갑을 착용하고 더신을 신는 모든 의료진 예 모든 간호사, 의사, 의료기사 등 포함해서 모든 의료진이 어제부터 레벨 D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병상 수용 얘기하셨는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최대 몇 명까지 환자 수용이 가능한 수준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확진 환자가 오면 뭐 우선적으로 음압 병실 지금 얘기 드린 거기에 배치를 하고요. 이제 그게 모자라게 되거나 또는 이제 폐렴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은 1인 1실 그 병실에 넣어놓고 검사가 나올 때 기다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성이면 다인실로 빼서 여러 명이 같이 수용할 수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라도 그분들끼리 같이 있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글쎄 저희가 9층, 8층에 한 15개 정도의 그러니까 방이 있는데 최소한 뭐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환자실 12개 그 병상이 있고요. 중국인 유학생들 오늘부터 공개 입국인데 학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에요? 학교, 예. 저희가 이제 그 한 일주일 넘었는데 시작한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주요 발생국으로부터 오는 환자를 어떻게든 차단해 보자 빨리 조기에 검출해 내자 이런 의도로 해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집 그 이후에 한 하루에 한 10명씩 해가지고 몇십 명 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첫날 20명의 기억만 있는데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아마
대량 입국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에게 전수 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아마 학교의 규정대로 14일간 뭐 스스로 셀프 격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검사를 해드리고. 다른데 지금 이제 퇴원하신 환자가 뭐 서울에나 이런 데 있으시잖아요. 퇴원하시는. 예, 예. 항상 며칠 정도 이렇게 뭐 평균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저번에 기자님 질문하셔서 도청에서 그때 제가 찾아봤더니 28명 우리나라 초창기 28명 환자를 한 데이터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7일에서 14일 그 정도였더라고요. 그것도 예, 2주 정도 예, 일주에서 2주. 예, 그 정도. 지금 의료진은 얼마나 투입됐고 의료진 감염 예방 체계랄까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환자를 확진 환자를 직접 전담하는 의사는 5명 교수님입니다. 전공이나 그 펠로 선생은 제외하고 교수님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감염내과 의사 2명, 그다음에 호흡기 내과 의사 1명, 흉부외과 의사 1명, 소화기 내과 의사 1명에서 전담팀을 구성했고요. 구의병동 간호사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음압 전용 격리병상에 따로 구의병동 간호사 있고 이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키고 매일 자가 셀프 체크하게 하고 한 명이라도 이상 있으면 검사를 받고 열외를 시키는 쪽으로 하고 다른 모든 병원 업무는 배제되어서 비교적 안정하고 그다음에 그 제한된 구의병동 구의병동이 음압 격리병상이 있는 병동입니다. 그 제한도 내에서 항상 움직이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뭐 일반 그 직원들이 혹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발열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어제부터 그 본인이 원하면 모든 검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의병동 간호사가 몇 분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업무 배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업무 배제된 일은 어떤 간호사들이 하시고 계신지 인력 부족하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원래 구의병동의 병상이 그 음압 격리병상 3개 외에 한 10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단 다 환자를 소개를 해서 비웠고요. 평소에는 다른 환자가 있었거든요. 환자 확진 환자가 없을 때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이 16명인데 지금 그 간호사 인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국가전용 격리병상에 모든 간호 인력이 투입되는 상태라서 간호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한 10개의 방이지만 환자 수는 단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 보던 인력을 이제는 국가전용 지정 격리병상 3명의 환자를 보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인력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제 한 명씩 5명의 그 전담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한 명씩 이제 야간에, 주간에는 5명이 다 있고요. 또 야간에 또 나머지 4분은 좀 시시하지 다음 날 일하고 제일 걱정이 의사의 피로도가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야간에 한 분이 당직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 호출을 백당직이 있어서 한 명 더 추가하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자 집으로 귀가합니다. 야간에는 간호선생님들도 다 귀가를 야간에는 하시는 간호선생님 예, 하지만은 본인이 좀 찝찝하고 집에 가서 혹시 애들도 어리고 해서 걱정이 되시면 구청의 음압증 격리병상 바깥쪽에 당직실하고 주무실 수 있는 배드를 마련해서 자유롭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음압 전용 격리병상이 있는 구의병동인데요. 거기는 크게 두 개의 라인이 되어 있고, 한쪽에 음압 전용 지정 격리병상이 있고, 저 끝쪽에는 간호사분들이 이
레벨 D 복장을 하고 있으면 2시간마다 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대하고 투입된 인원 위에 나머지는 휴게실에서 좀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좀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확진자분들은 그 음압실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되게 자유롭게 계시는 거죠? 예, 방은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방인데요. 네. 화장실이 다 딸려 있고요. 예, 자유롭게 있고 인터넷도 하실 수도 있고. 그 지금 이제 각 그 지자체에서 예. 인터넷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화를 하면서 뭐 확인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예, 예, 그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제한하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예, 가족들하고 연락도 자기 핸드폰으로 계속 하고. 예, 그러면 이만 마쳐도 되겠죠. 그 저희가 그 뭐 병원이고 이래서 이런 뭐 기자간 브리핑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많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도 또 이 확진 환자 진료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가장 아주 번잡한 그러니까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뭐 지금 같은 형식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100%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전달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